식으로 물어보잖아? 너가 너무 노골적이었네, 약간. 그래. 아, 왜? 아니, 그런 말을 못해? 너, 나 안 보고 싶어? 막 이런식? 가자. 아이고. 이렇게 막 직진하는 지원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지금 네, 많으실 것 같은데. 아빠 많이 힘들어. 이제 그만 좀 해라. 아, 이거 뭐 참 힘들다. 형님 마음을 난 이해했어. 내 딸 너무 예쁘고 능력이 꾸른데 왜 혼자만 직진을 하냐는 거지. 아, 뭐가 부족한데. 네, 가끔 휴게소도 들렸다가. 네. 그럼요. 네. 네 성격이야. 성격이 맞아요, 성격이요. 아, 근데 박정학 씨가 좀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어요, 네. 성격이? 본인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, 저도 네. 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저 정도는 남자는 괜찮잖아요. 근데 여자가 그러는 거는 남자는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이 좋잖아요. 여성분은 남자가 계속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좀 괜찮고 그러면은 이제 이러고 있다가도 호감이 슬금슬금 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도 뭐 대시를 받아본 적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. 당연히. 제가 별로 이따 치고 막 우주 대스타가 이따 치자. 오, 나 힘들어. 선생님 가만 좀 해요. 나 힘들어. 아, 우리 배동성 형님 어렸을 때 인기 없으셨어요? 아, 엄청났죠. 저는 제 돈으로 빵 4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아, 그거 자랑이에요. 아, 진짜로 제가 아줌 앞에서 빵 사주겠다고 항상 기다렸었어요. 아, 확인할 수 없으니까. 아, 나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. 아, 진짜로. 저는 딱 두 명 봤거든요. 배동성 선배님이랑 저. 큰일 났네. 점점 닮아가네. 자, 계속 볼게요. 누군가 먼저 좋아하는 표시를 너무 많이 내면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조금 줄어든다고. 오빠가 하려면 얘기하지 않았나? 맞아. 진짜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 같아. 근데 나는 내가 좋으니까, 난 내가 좋으면은 끝까지 해봐야 되니까. 근데 이땐 자존심이 상해. 너무 늦게 상했어, 자존심이. 아니, 상하지만 계속 한 거죠, 좋은 일. 짠. 내 얘기야. 먼저 전화기를 계속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기다리는 거 같아. 아, 진짜 카톡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나만 미쳤어, 막. 내일 또 뭐 해? 힘들겠네. 이래. 내가 쉬운 일은 없는 거 같아요. 그래도 좋아요. 주말에 오빠 보니까 이랬어. 그랬더니, 근데... 응? 부끄럽다. 쑥스럽고. 되게 무뚝뚝하신 편이네, 성격이. 어, 원래 표현을 못 하나 보다. 표현을 하는 게 낯선 거야. 그게 표현이 더튼 거지.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워요, 혹시. 그거 직진이야. 아, 저 말 하면 안 되는데. 응, 몰라요. 부끄러움 많아. 빨리 자. 그 사람도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험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. 내숨 떠는 것 같기도 한 게 내가 촬영하다가 일부러 춥다고를 계속했어. 춥다. 아, 그 저거 일부러였어? 아, 이거 귀엽다. 잠바 안 갖고 왔어? 잠바 안 갖고 왔어? 아우, 귀여워. 아, 예쁘다. 춥네. 추워. 아, 저 숙맥일 수도 있어. 그냥 무시해버려. 신경도 안 써. 본질본질해. 아, 그냥 나는 나 뭐 안 하지기를 바랬던 게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막 잠바도 막 이렇게 입고 있었어. 그 정도는 벗어줄 수 있잖아. 그거는 아무리 서툴고 소심해도 어떻게든 벗어줄 것 같아. 그치? 아니, 그러면은 야, 지원아, 너가 카톡을 보내봐. 어? 지금? 어, 보내봐, 지금. 나 마지막 일식 당했어. 어떻게 보낼지 말해주실게. 나 뭘 하겠다는데. 아, 진짜 이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, 나는. 아, 스트레스. 진짜 그럴 수 있어. 그러니까 좋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. 잊을 수가 없으니까. 속상한 걸 표현하는 거겠지. 내가 봤을 때 정학 씨는. 정학 씨? 우리 정학 씨는. 정학 씨, 저기 계셔. 정학 씨, 정학 씨한테 정학당하고 싶으세요? 죄송합니다. 아니, 정신은 내가 없는데 왜 그래? 지금 카톡 해보면 안 돼? 카톡 해볼까? 아! 이거는 뭐 너의 아이고. 마음인데. 지금 8시인데 오빠 잘 시간이야, 지금? 8시에? 그러니까 나는 자꾸 잘 시간인 것 같다 이런 거 막 생각해서 고민하고 막 아, 이러고 연락 못 하고 막 이러고. 맞아, 술 쓰지 마. 어. 뭐라고 보내? 오빠 뭐예요? 아니야, 너무 속상하다. 이거는 누가 봐도. 빨리 뭐라 그래. 오빠 자기 전에 빨리 보내야 돼. 자기 전에 보내야 되는데. 아, 지금 몇 시인데 왜 이렇게 빨리 자? 거기는 지금 한 새벽이라니까. 어, 진짜 지원이 형이 많이 좋아하네요.